시간이에요. 지금 저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 저 아주머니인지 뭐 모르겠습니다만은 재판에 대한 판단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수사를 해서 재판이 시재비중에 있어요. 재판에 의해서 시시비중 가려져야 되지. 근데 최순실이가 제대로 검찰을 받고 있습니까? 조사를 받고 있습니까? 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특검이 무슨 어? 아니, 그러면 지가 무슨 재정을 받고 조사를 받아야 됩니까? 어, 우리 저 아주머니 본법에 지금 이 정도 하는 걸로 국민들이 다니는 거예요, 최순실이. 국민 저 위에 헌법은 어떻게 생각 안 해요? 아니 그 사람들이 헌법을 지키면 누가 헌법 처리를 합니까? 헌법 지금 헌법에 대해 무시하는 거예요. 헌법 1조가 뭡니까 변호사님? 지금 헌법 1조에 대해서 지가 내가 대통령입니까? 지가 왜 대통령 권한대행에 가있습니까? 어떤 의도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아니요. 저는 어제 최순실 하는 거 보고 자문분께서 억울해서 왔습니다. 저도 억울해서 왔어요. 지 손자! 지 자신만 중요합니까? 내 손자, 내 자식도 중요합니다. 지금 어떤 시민이 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하는 거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사진에 들 좀만 나와주세요. 이게 도대체가 되겠습니까? 바람직한 상황이냐 보니. 마치겠습니다.